지플랫의 앨범에 참여하게 됐는데 저는 선택받은 자라는 곡으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 곡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현재 19살짜리 젊은 프로듀서 프리마 비스타라는 친구가 비트를 만들고 제가 그 위에다가 이제 내가 바로 선택받은 자다 뭐 이렇게 멋진 랩을 들려드렸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데르피입니다. 이번에 시켜준 오른팔 시켜준다고 해서 오른팔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참여한 곡은 I Want You Back이라는 곡인데요. 대구의 실력 있는 프로듀서 EJ라는 은재 형이 같이 참여를 해줬고요. 직접 노래도 불러주셨어요. 좀 대중적인 곡으로 하고요. 또 지금 작업 중인 곡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게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한 제2의 단체곡 정도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 앨범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 제키 촬영 현장 분위기 너무 좋고요.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지기 펠라스 세컨드 라운드 피스. 오늘 이제 섭외를 하고 있는데 작업이 거의 끝난 상태거든요. 기대해 주시고 24/7 West Coast. 이번에 지기 펠라즈 컴필에 제가 바스코 형 비트에 제가 한국을 했어요. 솔로곡으로 했는데 안 보네 그 새끼. 재밌는 트랙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사람의 MVP라고 합니다.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예, 저는 사이먼 다미닉이라고 합니다. 예, 이번에 지기 펠라즈 앨범 참여했는데요. 비트는 라티미스트가 썼어요. 예, 기대되시죠? 기대 많이 하세요. 지기 펠라즈 부산! 부산에서 왔어요, 저는. 저는 그리고 지기 펠라즈 크루의 일원이고 그리고 제 크루 IK, Endless Confusion 최근에 광역 커넥션. 예, 그리고 광역 커넥션. 제가 크루가 좀 많아요. 예, 어쨌든 지기 펠라즈 앨범 많이 기대해 주시고 나오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곡 소개. 지기 펠라즈 앨범 잘 되길 바랍니다. 곡 소개. 저희가 참여한 곡 제목은 밤을 걷는 소리 들으면서 영어로는 Night Riders. 예. 원래는 참여한 사람이 스노우맨이랑 오비피가 같이 내기로 했었는데 스노우맨이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빠지게 되면서 둘이서 하게 됐는데 정말 안타깝죠. 예, 오늘 너무 맛있는데 되게 다가왔어요. 그래가지고 기대하셔도 될 겁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Peace! Second round 지기 펠라즈 경파.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네 곡을 참여했어요. 지기 펠라즈 앨범에 네 곡을 참여했는데 우선 첫 번째 한 곡은 이제 지기 펠라즈 단체곡을 제가 만들었고 단체곡은 우선은 제가 팔도 보이즈라고 하는 그쪽에 리얼 드림을 친 것 같이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세 곡의 한 곡은 자키 명하고 타이푼 형하고 같이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또 나머지 두 곡은 디플로어와 데드피하고 같이 작업을 했고요. 그중 제가 네 개 중에 잘 만들었던 네 데드피하고 같이 한 트랙 기대해 주십시오. 예. 언터처블입니다. 예, 예. 저희는 지기 펠라즈의 언터처블이고요. 네. 저희 이번에 지기 펠라즈 앨범에 두 곡 정도 참여하게 됐는데 저희 둘이서 참여한 곡은 이제 프라이머리 형이 곡을 만들어 주셨고요. 나머지 한 곡은 지금 작업 중인데 지기 펠라즈의 조 브라운 형이랑 같이 이제 작업 중이에요. 그래서 좋은 결과물 나올 것 같고요. 지기 펠라즈 앨범 진짜 많이 기대해 형과 같이 하게 돼서 장인정신으로 우리 많이 노력해서 멋진 곡 만들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주제는 뻔합니다. 아주 뻔합니다, 주제는. 예. 네. 기대해 베스트, 주시고. 베스트 트랙이 될 거예요. 당연하죠. 제일 먼저 들어야 될 거예요. 인트로 다음으로 들는 게 좋고.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기 펠라즈의 바스코입니다. 우선 옆에 있는 이 친구 소개부터
네, 저는 전역을 이제 맡고 있는 DJ 에이케이에이 제이버튼입니다. 네, 우선 이번 지기 펠라즈 앨범에 DJ 진스라는 동생 곡에다가 랩을 해서 참여를 했는데요. 이번 지기 펠라즈 앨범 익스클루시브 앨범에는 제 랩을 좀 더 공격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뭐 안 그래도 공격적인데 네, 더 공격적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번 랩 가사의 내용은 뭐 알다시피 또 씹는 건데 누굴 씹었냐? 예, 우리나라 언더그라운드 음반을 좀 씹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하도 많아서. 예. 뭐 내용은 들으시면 알겠지만 듣고서 냉철히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노래에 대해서는 또 프로듀서 진스가 곡 소개 좀. 예, 그 곡은 제가 좀 강한 느낌으로 샘플링을 했는데 그 버스커 형이 또 다행히 선택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그 강한 비트, 이제 바스코 형의 강한 랩, 그 조화가 잘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 곡에 대해서 이제 기대 많이 했어요. 네. 배고파!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번 듣는 게 나아요. 제가 이번에 빨리 열심히 작업해가지고 지게 펠라즈 앨범 빨리 나오도록 해서 제 앨범 빨리 멋있게 선보겠습니다. 예, 지게 펠라즈 저희 모든 사람들, 모든 프로의 모든 멤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게 펠라즈가 커가는 모습 지켜봐주세요.